네, 옷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술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초읽기, 외국인의 자금 더 빠지나. 업계 따르면 7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2년 3개월 만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동일한데요. 하지만 내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2.5%로 앞서 나가서 하느니 빅스텝을 결정해도 금리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국내 증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김선윤 위원님, 네. 이게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빠져나가겠죠?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포인트가 우리나라에 세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크게 빠진 적은 없어요. 금융시장 자체로 보자면은 세 번 다 유입은 있었고 주식시장으로 따져봤을 때는 두 번 정도는 빠지긴 했는데 그 규모가 생각만큼 다이나믹하게 크거나 막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딱히 크게 영향은 안 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인플레 영향이 좀 크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고민해볼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금리를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빠르게 올린 적이 없어요. 그 야금야금 올렸거든요. 금리 역전 상황이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번은 정말 빠르게 그냥 순식간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금리 역전이 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 이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본 적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응 자체가 사실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은 맞아요. 그 누구도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좀 예측해야 되는데 누구도 바닥이 어디고 이걸 약간 애매하잖아요. 전부 다 상황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대응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인플레에 대한 부분 해결이 되는지 체크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흐름들은 나와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외인들도 사실 만약에 금리 역전이 이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같은 경우 매수하는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인식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예측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이미 6월 달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에 상황들이 나오는 것들, 인플레 우려나 금리 역전이나 이런 악재 상황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외인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측을 다 벗어난 그러니까 환율도 사실 금리 역전이 더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율 포인트에 따라서 외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크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덜어낼 만큼 2년 전부터 덜어낼 만큼 다 덜어냈다고요. 외인들은요. 계속 매도를 통해서 덜어낸 상황이라 사실 국내 증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들이 여기서 더 많이 뺄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은 매수 대응을 좀 해야겠죠. 근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살펴보자면 수출 규모 자체가 조금 약간 떨어지긴 해요. 전보다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 수치가 10% 20% 차이는 아니고 한 3,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약간 영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애매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민해볼 게 결국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 금리 역전을 보고 시장의 자금을 빼는 그런 포인트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더불어서 우리 대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외인들이 자금을 놓고 팰지에 결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장은 진짜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찌 됐든 악재는 다 반영됐다. 금리에 대한 부분 인상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3, 14일인가요? 14, 15일인가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빅스텝 할 가능성도 높고 FOMC 20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도 높고 다 알잖아요. 그러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외국인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금리 역전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딱 세 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이 외국인의 자금이 다 빠져나간 시기였어요.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지현 위원님. 네. 외국인들이 저는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럼 증시가 계속해서 좀 더 안 좋아지겠죠? 좋아질 수가 없겠죠. 시장 자체가 빠졌던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수급 부재였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 와중에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수급 부재로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코로나 때부터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뭐 2년간 한 5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뭐 16조가 매도를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 역전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는 들어올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우량한, 우량한 기업에 금리 은행 이자를 맡기면 채권을 사면 3%를 줘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비등급의 기업을 채권을 샀을 때에 3%를 줘요. 똑같이 준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A등급의 이율이 3.5%인데 B등급의 이율이 3%라면 누구나 다 A등급을 사지 B등급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게 단순 논리로 보게 되면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자금은 좀 이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쪽에 있어서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GDP 발표가 좀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침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고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침체로 빠지게 되면 한국 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에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없거든요. 없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이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돈나머니가 상당히 긍정적인 캐시우드. 예, 긍정적인 시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인터뷰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침체로 빠졌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내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재고가 많이 있던 적이 없었다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초긍정적인 사람이 이제 부정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보통 보게 되면 바닥의 신호가 이럴 때 좀 나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긍정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사실 외국계 기업이었었어요. 보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많을 때는 60%가 넘어갔는데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의 추이를 무조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뭐 며칠 단위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아 이거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 전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무역에 대한 수지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일단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뭐 1차적인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면 뭔가 이 대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관이거든요. 기관인데 연기금은 매수를 해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은 수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당분간 좀 돌아오긴 힘들다라는 거 그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닥권역에서의 변동성
이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그 돈나무 누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수익률이 완전 바닥이었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정지현 위원님한테도 누나가 맞나라고 물어보시네요. 돈나무 누나. 아, 돈나무 누나죠. 이모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아, 정말요? 네, 누나가 아니라 이모. 돈나무 이모. 그렇죠. 엄마 이렇게 하려다 말았는데요. 네. 그리고 아, 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장을 좀 저희가 미리 좀 내다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에서 2007년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포스코를 정말 많이 팔았고 금융주 쪽으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에는 순매수 1위가 카카오였고 건설주를 굉장히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많이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랑 아마 세 번째 역전 시기 때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삼성전자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이 이미 원체 많이 나갔어요. 국내 증시 상황에서. 그때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전에 하기 직전까지 해서 나갔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유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외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나갔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외인들이 뭐 급하게 이런 주식들을 처분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그간에 매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 근래 며칠 들어서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잡히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오늘도 좀 잡히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실적 위주로의 종목들이 매수가 우선 들어온다면 그래도 좀 살아있는 그 반도체 쪽으로의 매수는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쪽으로는 아직은 좀 고민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근데 금융주 쪽이 이게 뭐냐면 금리가 천천히 오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마진율이 높아서 괜찮은데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를 경우에 2007년, 8년도 리먼 사태처럼 이게 대출 자체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수치가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외인들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내 종목 대형 기관들 쪽으로 해서 뭐 기업들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현대나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뭐 SK 쪽이나 이쪽 중심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뭐 LG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뭐 어떤 업종을 보기보다는 기업들의 조금 투자 관점으로 해서 외인들이 따라오는 전략으로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우리 정지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고 어느 쪽으로 좀 빠질까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요. 네.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한다? 결국은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가 2018년도 때부터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들이 다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제의 역할을 카카오라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했던 거였었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움직였던 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제 후발로 막 움직여주기는 했었는데, 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성장을 해 나가는 업종이나 섹터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뭐가 대체적으로 있을까요? 보게 되면 2차 전지를 많이 꼽아요. 네. 전 2차 전지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계속 LNF, PNT, 에코프로비엠 전 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오늘, 그러니까 웃긴 게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보류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에서. 얘네들이 뭐에 빠져야 되는데요. 이미 일감은 넘쳐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4%가 넘게 빠지네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삼성이나 SK는 계속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던 기업들이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바꿔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특히나 예를 들어서 풍력 쪽을 보게 되면 네. 2년치 일감을 이미 다 확보를 했대요. 그럼 실적에 있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섹터들을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쪽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추세적으로는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시장이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게 되려면 국내 이제 한국계 기업으로 돌아온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또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와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삼성전자 하나로 거의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고 성장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IT 쪽 섹터는 전 나쁘지도 않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IT 섹터가 좀 밀렸어요. 이 반입되고 하는 그런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이게 지금 IT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만약에 내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신재생 쪽, 신재생.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기계, 피팅 밸브 업체들 이런 쪽에 다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나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런 쪽에 전부 다 피팅 밸브 쪽은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밸류도 사실 좀 싸요. LNF 기준으로 올해 그렇게 성장을 해나갈 거고 내년도에도 큰 폭의 성장을 할 거지만 PER 밸류 따지면 30배가 넘어가요. 35배, 40배 이렇게까지 쳐주는데 이들 기업들한테 10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해나갈 건데 2년치 일감이 있는데 밸류도 낮아요. 그럼 저라면 2차전지를 안 사고 이쪽 섹터를 그렇죠.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섹터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전지 말씀을 하시니까 유튜브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LG화학도 8%가 넘게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뭐 LG에너지솔루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LG화학 대폭락 오면 주주나 돼볼까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오히려 계세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우리 위원님은 2차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죠. 이게 짧게 볼 건 아니고 계속 강조드리는 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 이제 빠지는 거는 아마 공장 관련해서 미국 쪽에 진행 상황 자체가 조금 약간 조금 더뎌지다 보니까 이슈가 터져가지고 좀 빠지는 건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 판단을 합니다. 매수 기회라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외인들과 기관들 좀 매수가 잡히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진짜 보셔야 될 게 수요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급 부족 자체가 앞으로 2년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테슬라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75% 차지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8% 차지했다고 며칠 전에 기사가 돼서 특필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4%, 5%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먹어 들어가는 포인트에서 매출 포인트가 더 커지고 또 하나 국내 기업들 뭐 SDI든 엔솔이든 간에 테슬라 쪽으로의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게끔 좀 공장 증설에 대한 포인트 같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뒤로 딜레이가 될 뿐이지 그게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뭐 2차전지 쪽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입장이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준 상황이고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애플도 중국에서 공장을 뺐단 말이죠. 네,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로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쪽밖에 현재로서는 답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은 지금의 현 시점 자체는 좀 과도기성 또 시장 자체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문제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안 가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좀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자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PER 밴드 따져봐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작은 업체들,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하락이 나오지만 다시 금방 회복하거든요. 이유는 성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장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뒤에 보신다면은 현재 뭐 코스닥의 시총 뭐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뭐 요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더 성장하면서 뭐 코스피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대형주들 엔스리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의 좀 단기적인 하락 자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알아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하락장 속 무상증자 풍년, 몰려드는 불나방 개인 투자자 괜찮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개인들은 무상증자 테마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나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무증공시를 낸 상장사는 22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통은 기업의 재무가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곳들도 있는 만큼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상증자 이슈,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괜찮을까? OX를 좀 해볼까요? 무상증자를 갑자기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요?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걸요? OX를? 그럼 그냥 바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지현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무상증자 어떻게 보세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유통되는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을까?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행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흐름?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상증자 공시가 낫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어떤 조건에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는가? 요거를 오히려 좀 따져보고 그렇게 유사 무상증자를 좀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선취적인 개념은 좀 좋겠지만 무증 공시가 나고서 이거를 따라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통 보게 되면 자본금이 좀 작아요.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자본금이 좀 작고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대주주 지분이 많은 뭐 그런 기업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유보율 높은 것들은 당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오히려 이건 무상증자 좀 가능하겠구나. 그런 종목군들을 선취를 해나가는 건 좀 좋다. 다만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뭐 K옵션이나 공구먼 또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1세트에서 뭐 보통 노터스 많이 다루셨잖아요. 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얘기를 드렸었고 네. 오늘 그 전부터 해서 공구먼 얘기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표현을 하자면 이 세력분들이 무상증자로 진짜 작업을 치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노토스를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게 재밌게 좀 진행은 돼요. 근데 아직 무상증자 테마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공구원에서 좀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상증자를요 뭐 1대 1 아니면 1 한 주당 두 주 이 정도였어요. 진짜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좀 너무 이게 진짜 과할 정도로 갑자기 5주, 막 8주 이런 식의 무상증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드물었는데 요즘엔 기본이 뭐 한 주당 뭐 5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권리락 효과가 엄청 크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시총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 노토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억, 200억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쭉 올라치고 5배를 갔어.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이 되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뭐 2천억이 되더라도 8주를 더 주니까 간단하게 그냥 쉽게 계산해서 갑자기 2천억 시총이 300억 되는 거예요. 권리락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거 가지고 쉽게 또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막 점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권리락 이후에. 공구멍 같은 경우도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닌데 무상증자를 해버리고 권리락이 발생하니까 다섯 주만큼의 시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동안. 그게 풀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500억이 돼버리니까 적은 자금으로 또 이게 올려버리기가 쉬워버리는 거죠. 이거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를 예측해 볼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그간의 공구음원도 노토스랑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약간은 밀리긴 하겠지만은 권리락 발생하기 이전부터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고 권리락 끝난 이후에 권리락 날부터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스란히 그 흐름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토스도 그랬지만 권리락 하고 나서 주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권리 공매도 무상증자 물량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매수하기 전에 조금 수익을 보더라도 나머지 물량들을 팔아버릴 때 그 권리락 부분 근처에서 또 매도가 되다 보니 사실 크게 재미는 못 보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최악인 경우도 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제한적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좀 짧게나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조금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손실이 조금 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나머지 권리락 부분, 나머지 무증 물량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유가 있으신 자금으로만 조금 하셔야 되고 절대 저는 많이 들어가시는 것은 정말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대형주 가운데서 무상증자를 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예. 제발 좀 했으면 좋겠죠.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하는 건데 네이버 액면가 100원이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무상증자 해가지고 단가 좀 낮추고 우리 투자자분들 숨통 좀 트이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진행을 얼마 전에 했었고 네이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24만 원 가격대보다는 좀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도 얼마 안 됩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적어요. 좀 낮춰가지고 한 몇만 원짜리 주식으로 좀 만들어준다면 네이버도 한 주나 다섯 주 이런 무상증자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주가에 대한 부분도 대형주 쪽에서 해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들이 좀 무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주주들을 좀 기쁘게 해주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무상증자가 아니라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무상증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사실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무상증자는 저희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나요? 글쎄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네이버 얘기가 좀 나와서 네네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에요. 9%. 네.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각시켜야 돼요. 1460만 주거든요. 이 자사주 소각시키면 급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대주주 지분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간만에 봤는데 대주주 지분도 없고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일단은 뭐 급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 자본금이 일단 작아요. 자본금이 일단 좀 작고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보통 50%가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유보율 부채비율이 거의 없고 유보율이 어마무시하게 좀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보통 무상증자를 좀 단행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노터스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대주주 지분을 보게 되면 뭐 20%밖에 얼마 안 되지 않지만 유보율이 8000%에 부채 비율 50% 미만이거든요. 50% 네. 미만일 땐 보통 무차입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터스가 요 정도가 좀 나왔었고 네, 공구방 같은 경우도 유보율이 10%가 넘어요. 부채 비율 16%밖에 안 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무차입으로 좀 경영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주 지분이 68%가 되어 있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무상 그 보유수 그러니까 대주 지분이 좀 높다라는 거, K옵션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대주 그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건 한 58% 정도가 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1700%에 부채 비율 50% 미만이거든요. 33%.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아 요거는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몇 개 이렇게 골라놓은 거는 있어요. 네. 골라놓은 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일 수밖에는 없어요.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앞뒤 관계나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뭐 나는 이런 종목군들을 찾을 거야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좀 버텨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무상증자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발표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한 셀트리온.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개발사들이 서로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토종 1호 백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언에 대한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멘텀을 어떻게 주가와 연동을 시켜봐야 될지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네. 또 셀트리윤 의견이 네. 궁금해요. 아, 일단 2시에 그 나와요, 국산 최종. 백신 1호 발표가 있는데 해주겠죠, 설마?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을 안 맞았어요. 예, 백신을 안 맞았고 코로나가 걸렸죠. 걸리고 나서 이제 잘 그냥 나았는데 사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전 기저질환 때문에 안 맞았지만 맞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이거를 맞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대답도 그러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사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수 이제 다 풀어졌지만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긴 하더라도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긴 하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내가. 근데 외국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씩 다시 늘고 있다곤 하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까지 뭐 다이나믹하게 다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진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딱히 실적에 영향을 주지도 않거든요. 이게 팔린다 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이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이전에 다 이제 뭐 장사를 했던 화이자 같은 경우나 뭐 쪽으로나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나 돈을 벌었던 거지 국내 업체가 이를 통해서 뭐 그냥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입장에서 개발을 끝마쳤던 거고 그 승인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길게 보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계속적으로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돈이 되는 사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한 전략이지 않나. 하지만 발표라고 나면은 이슈는 될 테니 주가에 좀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거를 또 백신 발표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또 주가는 얻어 터지겠죠. 답답합니다.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그날 쫙 밀렸었어요. 바로 밀렸어요. 네. 바로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밀렸다가 4% 이상 빠졌다가 종가 마이너스 0.5% 마감했고 오늘은 오히려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사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치료제 개발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좀 결과는 좀 SK바이오스는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내 1호 백신으로서 하나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개발 시점은 똑같았는데 이렇게 늦게 나올 수가 있나요? 식약처분들이 어떻게 집중해서 뭘 많이 보시려고 좀 이해는 하지만 미국처럼 좀 다이나믹하게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해줘야 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잘 진행이 돼서 1호 백신이라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떨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옛날만큼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의 이런 결정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재현 위원님은요? 저는 돈이 안 된다라면 네.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거 하나로 목숨 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독감 주사 맞으세요?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이게 종식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됐다. 뭐 그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국내 이 국산 이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양쪽에 다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사실 신약 관련해서나 뭐 이런 어떤 다른 모멘텀 거리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쪽하고는 크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원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적인 관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임상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옥석가리를 좀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 중에서 지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은 있나요? 두 종목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원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코로나 쪽 말고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두 종목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윤 위원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접근한다면 셀트리온인가요? 저한테 그걸 뭐하러 물어보시는지. 유튜브 댓글에 안 그래도 역시 선윤님은 셀트리온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제 SK바이오에서 추천했던 거 아세요? 알아요. 기억나요. 5월달이었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지게 터졌는데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축을 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랑 셀트리온을 봐요. 이제 세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보는데 셋 다 원체 좋아서 사실 만약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돌아서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바닥 인식을 좀 해서 봤던 건데 삼성바이오는 현재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SK바이오스가 좀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은 바닥을 원체 좀 많이 보니까 거의 뭐 셀트리온은 매일같이 체크하는 회사다 보니까 잘 맞췄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세 축을 보는데 좀 다 괜찮습니다.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래도 방송국에서 나와서 메인으로 추천하는 게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힘이 실리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다뤄봤고 오늘은 우리 정재훈 위원님 오랜만에 또 종목 AS 하신다면서요. 아, 태광. 까먹었었네요. 네, 종목 AS 태광 해주시죠. 그 목표 1차 목표가는 좀 도달이 됐을 거예요. 두 번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사실 목표가가 이게 좀 커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일단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 때거든요. 2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챙겨놓으셨다라면 나머지는 좀 긴 관점으로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안 가져오셨죠? 네, 종목은 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태광 AS까지 해봤고요. 우리 김선현 위원님은 종목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께서 또 이제 주식을 샀어요. 네, 그 옥시덴탈이라고 미국 회사 석유 지분을 이전부터 샀어요. 2020년도 샀는데 지분을 한 16%까지 늘렸어요. 계속적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랑 석유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공급을 이제 차단하려고 합니다. 금까지 차단하려고 하죠. 그 입장에서 대안으로 봤을 때 LNG 천연가스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보다는 미국산 이제 가스를 계속적으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늘리고 있어요. 그 수치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봤을 때 국내 LNG 선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수주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이제 국내 조선주들도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조선주들이 이 적자를 벗어나고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늦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중공업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사실 수급 상황도 삼성중공업 열어보자면 굉장히 좀 퍼펙트합니다. 기관들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주들 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다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적은 정말 안 좋아요. 그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아직 1분기까지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돌아서게 될 거라고. LNG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가 1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가 900억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줄였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하반기부터에서는 이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올해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조선주들을 좋게 보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뭐 딱히 선택할 거 뭐 현대 할까, 뭐 한국 할까, 뭐 대우 할까 하다가 그냥 삼성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6,000원 아래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 1차는 7,000원, 2차는 9,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지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거네요. 항상 그렇지만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대형주 위주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천천히 밀릴 때마다 대응하시고 좀 3에서 6개월 정도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들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2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